안녕하세요. 소동출판사 김남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곰곰이 책방입니다. 오늘은 책을 권합니다의 저자 노희정 대표님을 모시고 곰곰이 책방 20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곰곰이 책방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오늘도 책을 권합니다. 저자 노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곰곰이 책방은 어린이 청소년 전문 책방이에요. 책을 연령별로 분류를 해놨고 그리고 유해도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엄청 신경을 써서 신간 작업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요즘은 성인들을 위한 그림책도 나오고 또 교양도서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선정해서 권해주는 책방이죠. 남편이 굉장히 무던하게 쭉 가는 걸 좋아해요. 저는 좀 산만하고 끈기가 없고 그런데 언젠가 하다 보면 된다고 힘들 때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20년을 생각하고 달려온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년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편집자님이 제 책을 편집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책방을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단발로 끝나는 강좌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곰곰이는 다 20년이네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클리닉도 20년 됐고 독서 강좌도 20년이 됐고 곰곰이 신문도 20년이 됐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계속 습관처럼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20년이 됐어요.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잘 없었고 미술관에 가면 이제 큐레이터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책에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책방도 많아지고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책이 있는 곳에 독자가 들어갔을 때 어떤 위치에 어떤 기획으로 책이 이제 선정돼서 있느냐 그리고 또 제안하는 것도 있어요. 큐레이션은 허가 편집이나 또 개인 맞춤형으로 이렇게 책을 맞춰주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요소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북큐레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큐레이션이 잘 돼 있는 도서관도 있고 북큐레이션이 잘 돼 있는 책방 그리고 이렇게 저희 같은 책방에서는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을 해서 독자한테 연결하는 그런 일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